엄마 난 너를 사랑하나 봐.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늘은 또 멋있는 차를 타고 가네. 좋다 좋다. 떠나요. 신기하지 않아? 이 나무 누가 막 색조 앞에서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런 맞아. 조합이 신기해. 알록이다 알록이. 오늘은 산이야, 선이야? 여기가 캠핑장이 진짜 크대. 진짜 크대? 도 크면 얼마나 큰데? 거의 뭐 별명이 있다던데. 만석 캠핑장? 완전 넓고 사이트도 많이 없고. 아, 넓은데 사이트까지 없어? 어, 그래서 만 평? 대박이다, 만 평이나 해. 이게 한 천 평인가 봐. 만 평 아닐까? 만 평일까 만수로 아닐까? 천수로 아니잖아. 내가 사실 숫자에 약해가지고 나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미안하다. 공이 몇 개였더라. 만 평이고 우리밖에 없으면 우리 만약에 우리 둘밖에 없으면 너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손님을 불렀지. 드디어 우리가 이제 손발이 착착 맞아서 손님을 그치. 접대를 하게 되는구나. 접대는 우리가 텐트나 이런 지급이 두둑하지 않으면 수월하게 못해. 아 진짜? 응. 써니도 짐을 한가득 갖고 오고 나도 짐을 한가득 갖고 오고. 이게 이거야말로 약간 맥시멀 캠핑의 끝인 것 같아. 네. 어 잠깐. 쏘리.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저는 올라오면 빼도 박도 못하겠다. 우와, 좁디 좁다. 야, 무슨 이렇게 다람쥐가 다닐 법한 길을. 어머 세상에. 길이 이렇게 좁아? 야, 무섭다. 어휴, 엄마. 어휴. 우와, 길 예쁜 거 봐. 너무 예쁘다. 봄에도 오고 싶다. 요새 예쁘다. 와, 내 오프라도 쫙 올라가겠다. 오, 와! 나이스! 엄마 살려주세요. 오호! 엄마. 오, 더 달려봐, 오프라도 차! 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아주 나이스! 오, 선녀, 여기는 빨간 나무가 많아. 우와. 넓다고? 넓으니까 진짜 다 멀다. 넓적하다. 우리 화장실은 어디 있어? 우리 여기 자연이 화장실이야. 미리미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넓어서.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조경이 되게 잘 돼 있다. 이야. 이거 사진 좀 찍어야 되겠는걸? 그러게, 오늘 사진 좀 많이 찍어야겠다. 약간 이런 평평한 데다가 할까? 여기도 좋은데? 여기도 좋다. 조금 추울려나? 여기도 괜찮다. 어, 여기 대나무 옆도 너무 예뻐. 저기 갈까? 나무도 예쁘고 여기 대나무도 있고 밑에 모과도 떨어져 있고. 그럼 여기다 칠까? 그래? 일로 가자. 그래. 겨울에는 있어야 된다고? 어머 세상에.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들어갈까? 어머. 안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놓으면 안 돼? 되겠다. 괜찮지? 응. 누가 넣어보자. 탈락. 아이,
많이 테트리스가 안 되네 오늘. 아니야, 지금 적당히 거꾸로 했지. 이거 하나. 허락. 오케이. 자, 간다 이제. 가자. 아니야, 여기 언덕이라서 여러 번 차라리 왔다 갔다가 나을 것 같아. 어때, 괜찮아? 어, 좋아. 좋은데? 오호호! 으쌰! 일어나! 으쌰! 아! 와. 오호! 괜찮아? 귀여워. 잠깐, 타임! 아이고. 뭐가? 으쌰! 주세요. 아니, 이건 역대급으로 머리 갖고 왔지? 아, 근데 확실히 우드가 예쁘긴 진짜 예쁘다. 그치, 갬상했지. 우리 오늘 텐트 갖고 온 거 오늘 것도 컨셉처럼 거거든? 웨스턴? 맞아. 나 스타일만 보면 우리 텐트는 처음 쳐보는데. 우와, 이거 뭐야? 잠깐만. 몇 번 해야 돼 이걸? 더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뱀. 써니, 너만 살 거야? 너만 살 거냐고? 얘 좀 도와주세요. 야전 침대 안 돼요. 나는 땅에서 자자 우리. 야, 누가 웨스턴으로 하라 그랬어? 야, 진짜 너무 짱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잘못 집었어. 우리 손님들 텐트랑 우리 텐트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작은 텐트부터 먼저 칠까? 좋아. 큰 텐트는 좀 무리거든? 좋아. 아, 왜 이렇게 무거워? 잠깐 있어봐. 이거 좀. 아니, 이거 작은 거 맞아? 요쯤이면 되겠다, 그지? 응, 좋다. 하나! 맞아? 어. 1층, 저랑 1층으로 와주세요. 여기에요? 여기? 네, 거기입니다. 여기에요? 네. 돌아가자. 여기에요? 1자로 여기. 여기에요? 거기 1자 맞아? 잘 봤네 이제. 잘 봤지? 이쪽 1번부터 써니가 여기 앞에 갖고 가면 내가 뒤에 갖고 가. 이렇게 해서 들자. 거기 뒤에 조심해, 효. 괜찮아? 가운데로 잘 들어갔어? 응? 이거 사이길로 잘 끌고 가자. 됐어. 오케이. 이건 꽂을까, 아예? 슬슬 꽂으면서 돌아갈까? 그럴까? 그러자. 됐다. 이제 기둥. 이게 맨 아래인가 보다. 맞아. 어우. 나이스. 맨 끝에 갑니다. 됐다. 문을 열어주세요. 괜찮아? 여기 꽂아주세요. 네. 오케이. 잠시만요. 여기 힘을 써봐야 되는데. 올라가자. 우와. 괜찮아? 뭐야 이거?
될 수 있겠어? 우와, 이거 뭐야. 뭐지?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잠깐만. 아, 잠깐만. 혼자 못해. 잠시만. 야, 잠깐만. 들어가자. 하나, 둘, 셋. 다리 좀 더 들어와야 돼. 둘, 셋. 이야. 좀만 더. 하나, 둘, 둘 셋.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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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힘 진짜 세다. 대추. 으쌰. 잘했어. 우와. 어때? 잘했어. 괜찮지? 어, 우와. 한 명이 잡고 서 있을까? 어. 혜연아. 어. 쓰러진다.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안 돼. 넘어간다. 살이 당기고 있어? 아니, 이제 시작할게. 됐다! 됐어요. 우와, 예뻐! 됐어요. 우리 한 1시간 쉬었나? 한 30분? 껌이네.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 이거는 근데 시작이 불가해. 이거 손님들 거는 이거보다 좀 더 큰 걸로 줘야 된단 말이야. 어, 그거는 우리 둘은 이 기둥 세우기가 좀 무리일 것 같다. 그치? 응원하자. 아, 아니면 이따 손님들이랑 저기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이잖아. 아니, 난 지금 맥주가 고프다. 맥주 기다려봐. 근데 우리 올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좋지? 여기 너무 좋다. 어, 우와, 캠핑장 뭐야 진짜? 대박이다. 아니, 캠핑 땅이 너무 넓은데 캠핑장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누구 오는 것 같은데? 야, 숨어! 아, 너무 어색할 것 같아. 나 낯가려. 어떡해. 나 낯가려. 큰일 났어. 어떡하지? 뭐야, 저기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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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요, 소녀시대. 어, 예뻐, 예뻐. 소녀시대. 철씨 안 추워요? 아, 저요? 단단히 예쁘게 꾸미고 왔네. 단을 트레이닝 입으려고요. 아, 예쁘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우리가 텐트 하나밖에 못 쳐놔가지고 지금. 아, 저거 치면 되죠. 오, 아니, 캠핑을 좀 한다고 들었어요. 네, 캠핑 좋아하는데 사실 캠핑 이거 텐트 한 번도 안 쳐봤는데. 텐트는 안 치고. 네. 그럼 어디서 캠핑카, 캠핑카. 캠핑카? 우와, 네. 멋있다. 아, 돈이. 아이. 아니, 이 부자들이. 캠핑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출발. 빌리지 않았어요. 내돈내산. No PPL. 이건 저의 카입니다. 맛이 어떨까? 심었고요. 캠핑 해봤어요? 저는 약간 좋아하는데 용품 욕심 있어가지고 안 산 게 엄청, 그러니까 안 쓴 게 많아서 쌤쌤쌤쌤 오늘 좀 가져왔어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보면 눈 돌아갈 걸 이제. 나 그거 재밌겠다. 일단 근데 이거 텐트 다 치신 거죠 그러면? 어, 이거는 우리가 둘이 쳤는데
안에서 살짝 보는 것 같아요? 봐도 돼요. 아니 살짝 볼까요? 와 대박이다. 예쁘지 않아? 이거 요즘 텐트예요? 요즘 텐트? 요즘 텐트 옛날 텐트 따로 있나? 요즘 텐트 옛날 텐트 따로 있나? 아, 나 죽을 것 같아. 같이 하고 있었어, 저거. 아, 너무 싫어. 와, 이거 진짜 치신 거예요, 지금? 어, 완전. 완전 어떻게, 지금. 키는 어떻게 닿아요, 이게? 근데, 아니, 이거. 네. 홀로 이걸로 올려가지고. 네. 짱이죠. 뭐야. 여기 나보네. 아니 이거 어떻게 치소?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돌면서 봐줄래? 아, 오, 이런 거 역시 소녀시대야 이런 거 챙겨주다니. 오, 와, 괜찮죠? 우와. 돌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좀. 언니. 근데 예뻐. 우리 저 아이 친구가 혼자 놀고 있으니까 좀 놀아줄래? 그러니까. 아니야 오지 마. 아니면은 저 텐트를 하나 먼저 칠까요? 이거 하나 치셨으니까 우리가 칠까? 어? 그래 같이 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다 맞추고 네. 가운데를 잡고 박아주세요 팩을. 네 팩 박아드릴게요. 이 팽창되게 박아야 돼요 이걸 약간 조금? 네 이렇게 하면 네. 나중에 얘 뺄 때가 힘들어서 이렇게만 맞추고 여기 이렇게. 우와 아, 이렇게. 그럼 초아 씨는 다음 팩 그렇지 이렇게 일자 딱 팽팽해지게. 뭐가 금방 많아. 오 고수의 느낌이 나 혜린 씨. 이제 그 짧게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길게 잡으면 힘들어. 아니 한 손에 맥주 들고 망치질하는 거 왜 이렇게 귀엽지? 아야! 아야 아야! 잘한다 잘한다. 여기 바꿔? 어, 맞아. 아니 난 멋있어. 치마 입고 이렇게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여자 처음 봤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1번부터 쭉쭉 꽂으면 돼. 됐다. 자 이제 일로 들어와라. 다 바뀌어. 다 들어와다. 우와. 아 들어와 들어와 펜타 얼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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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좋아 오케이. 자 얘를 돌까지만 가면 돼 미친아가 이렇게 이렇게 오 잘한다 오케이 오 됐다 오 이게 뭐야 완벽해 미친아 잘했어 너무 야 너무 쉽게 했어. 초하면 나오고 혜린이 잠깐 그 안에 있어.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이거를 당기면 돼. 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아니 봉이 흔들려. 이제 흔들려요. 당겨 당겨. 어때 혜린아 점점 안에 넓어져? 쫙쫙 이게 텐션이 생겼어요. 얼. 아니 우리 텐트 너무 잘 쳤어. 나 한 이거 치는데 한 두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맞아. 아니 그래 이제 밥 먹을까? 조금 늦었다 점심이. 저 배고파요. 초대 캠인데 캠 이거 일만 했어요 일만. 빨리 밥. 그러면 네. 초아 씨랑 써니랑 혜린 씨랑 밥 해주면 내가 여기 안에 우리 저녁에 그거 할게 난로 하고 있을게. 오 알았어. 난로랑 싸우고 있을게. 화목 난로? 화목 난로. 오 대박. 자 그러면 우리 테이블부터 필까 일단? 네 이거 근데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무거운데? 어, 맞아 맞아 원목이라서? 감사합니다 아 나 팔 안 나 이렇게 이거 찍어서 아, 싫어 빨리 안돼 빨리 선생님 테이블 너무 과했다 테이블 너무 과해 와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큰데? 아 우리 주방 저쪽에다 다시 들어 아 여기 보이잖아 봐봐 손이 안 나 전 너무 귀여워 선생님 그럼 엄마가 전화해서 바꾸라고 아니야
이거 잠깐 세워놓고 다리를 하죠, 다리. 네. 다리가 저기 있던데? 여기, 여기에 딱 디귿자에 딱 이가 아구가 딱 맞으면 되는데 손 조심하라고 맞아, 맞아. 이거가 그러면 위에다가 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만, 이게 안쪽으로 오는 건가? 이렇게? 오케이! 저... 여기 중간에 뭐 다른 그 다용도 이걸 넣을까요? 좋아요. 재료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이만큼이요? 예를 들면 이걸 여기다 두면은 뭘 좀 아는구만. 뭘 좀 아는구만.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뗄 수 있을까? 캠핑은 역시 이렇게 서로 이제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지. 그러네. 된 것 같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기, 여기. 여기. 내려서. 여기서. 됐다. 아, 다 됐다. 언니, 된 것 같은데, 지금? 와, 화목난로. 언니! 와, 위에 포도. 뭐야, 뭐야, 멋있어. 저기 뭐야. 헐. 신기하다. 됐다. 네, 여긴 따뜻하게 잘 수 있겠다. 아직 라면 안 끓였어? 안 끓여서 못 끓였어. 아니, 이게 탑 붙이는 게 어렵네. 아니, 주방용품. 힘이 이렇게 세? 주방용품. 오, 힘 세다. 야,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언니 조미료 보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귀엽지. 대박. 개인 소장품? 귀엽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뭐 깨도 있어. 올리브유. 마늘 분말이 다 있네. 진짜 핑크 솔트도 있어요. 대박이다. 아니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써니야. 원래 캠핑 옆 텐트에 뭘 갖고 왔나가 제일 궁금하거든. 맞아, 맞아. 다 봐, 다 열어. 근데 저렇게까지 싹싹이 다 뒤질 줄은 몰랐는데. 언니, 아, 너무, 너무 좋잖아. 어머. 아니, 밥을... 라면 먹는 거 맞죠? 아, 언니. 와, 나 여기서 진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초아 씨. 네. 할 거 없을 땐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네, 그 제가 할게요, 제가. 가봐. 미안해. 잡아. 어, 근데 이거 연결을 못 하겠어. 아니, 이걸 해야지. 좋아! 된 것 같은데? 좋아! 야, 잠깐만!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좋아! 그거 아니야, 빼! 빼! 좋아요, 빼! 좋아요, 그걸 누가 열어놨어, 밸브를. 야, 밸브를 닫아, 바보야. 끌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밸브 닫아, 지금! 너만 살 거야? 너만 살 거냐고? 아, 나 너무 무서웠잖아. 언니, 다시. 언니, 다시, 다시 껴. 알려줄게요. 아니,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아까 그 쉬운 걸 밸브를 다 열어놓고 했잖아. 이렇게 하고. 열 돌리고. 맞아, 맞아. 이렇게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훌륭해요. 너무 잘해. 하나,
우리 냄비 큰 거 있었는데. 하나. 세 개 할 거야, 세 개 무게? 세 개. 이거 세 개면 될 것 같은데. 건더기. 오케이. 버터를 두 개만 넣고 쌈장 조금 넣자. 라면에 쌈장 넣는 걸 또 처음 봤네. 아유, 조금만 넣으면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어. 다진 마늘이랑. 토하. 아, 좋다. 즉석식품. 그치. 먹기만 해서. 이게 또 맛이지. 제가 김치를 가져와서 김치볶음밥까지 해드릴게요. 오, 김치볶음밥. 김치를 갖고 온 거야, 집에서? 네. 짱이다. 더머 쓰기 싫어하는 사람 특징. 어? 감 있어. 잘했어. 원래 그런 거지. 설탕 좀 줄까? 이거 양파 넣어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오, 멋있는데. 맛있는 냄새가. 오, 진짜. 이거 둘 제일 센 건가? 아, 둘이 요리를 잘하는구나. 저는 먹고 살 만큼만. 뭐야? 하나 온 거야? 네. 만두밥을 붙이려고. 아니, 나 되게 많아지잖아? 팬이 작아서 그러니? 이게 볶음밥은 진짜 신기한 게 늘어나요, 밥. 아, 뭐냐, 그 양이. 밥을 한 입 해볼게요. Yes, yes. 똑딱한 밥. 맛있어. 꼬리집이니 하신 거. 아, 그거는 마늘 라면이었고. 이건 다른 건가? 이건 한잔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는 거. 혹시 우리 혜린이랑 볶음밥 한번 먹어볼까? 진짜 언니 그 예술이야? 아까 그 깨가루가 진짜였어? 너무 라면 다 먹어, 다 먹어. 사촌 다 먹어. 맛있어요? 깨가루 진짜 짱이죠? 와, 진짜 난 지금까지 통깨만 넣었는데 이제부터 깨가루 넣을 거야. 오, 소스 너무 잘 먹네. 너무 맛있어. 라면 플레이스로 가겠어. 오, 언니 완전 고급 기술이라서 그런 거야. 자, 니네 쪽.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기서 이렇게 먹을 때 제일 행복해. 아니, 근데 똑같은 라면인데 왜 이렇게 나와서 먹으면 더 맛있는지. 그럼 내 말이. 왜 이렇게 맛있어? 집에서 먹으면 이게 맛이 안 나. 아, 근데 김치가 맛있으니까 라면이 술술 들어가네. 역시. 캠핑장은 솔직히 김치는 꼭 가져와야 돼요. 근데 엄마 닮아서 요리 잘 안 왔다.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이걸 이렇게 피고 3, 4시간 동안. 그니까. 앉아. 집에 가면 아, 집이 소중하구나. 정리해놓고. 야, 잘 먹는다. 호로록 소리 짱이었어, 방금. 뭐냐. 면치 살아있네. 근데 약간 캠핑하면 요리 뭔가 잘 해먹고 싶은 그런 막 생겨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집에서 안 해먹은 거 막 여기서 해먹어 보고 싶고 막 그래. 뭐요? 그 야채튀김, 채소튀김 내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주물까지 사가지고 현장에서 해봤거든. 멋있다. 근데 그게 엄청 추운 겨울에 해서 온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 불을 제일 세게 했는데도 안 올라오지. 그래서 자꾸 욕진욕진해지고 딱 하나만 성공했어. 근데 가성비가 얼마나 안 나와?
장가 했으면 망했지 뭐. 기름대로 다 써. 채도 다 잘랐는데. 어리장 돈을 받는 데가 있고 주말에는 안 되는데 몰랐어. 즐기네. 캠핑 저렇게 즐기는 거야. 승가야, 더 내려놔. 아니 아니 난 아직 안 먹었는데. 소리야. 나 방금 너무 무슨 소리야. 먹고 방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와 극락이야 이거는. 지금 이거 하려고 몇 시간 저거 했지. 그렇지. 이거 잠깐 이거 하늘 보고 와. 아 이거 뭐야. 야 그러면은 설거지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니네 여기 저거 할래? 아이 우리 또 어떻게 그렇게 같이 가야지. 아이, 설거지통 어디 갔지? 설거지통 여기 있다. 우리 근데 불 피워서 언니 할 거 아니야? 아 맞아. 야 어차피 남아 있는 사람들도 할 일 많아. 불 피워서 한다고? 아니야 오자 오자. 아니 같이 가 같이. 아니야. 너 왜냐면 초아야. 너 할 일 많아 여기서. 아 정말? 여기 저기 불 피워서. 아니 그래도 쓸쓸하니까 둘이 같이 가자. 와. 어 야 그럼 우리가 꿀인데? 댕겨올게. 어. 야 니네 불 피우고 세팅돼야 돼. 어, 알겠어 다녀와. 많은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혜진아 우선 대답만 하면 돼. 알겠어. 오케이 여기서 하는 방법. 아니 누가 흔들렸다. 와 차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멀어가지고? 어, 여기 벽이 있어요? 초아 괜찮아?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멀다. 아 너무 예쁘거든요? 아 멀어. 여기가 네.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이 네. 멀어. 너무 넓어. 그러게. 근데 캠핑장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사이트 간격이 먼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치? 진짜. 아, 이거 다 나무를 예쁘게 손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야? 등산이야 갑자기? 이게 뭐야? 마주한 현실. 예쁜 거 참 좋죠? 오. 아 이쪽은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뭐네. 와 이거 봐 여기 봐봐. 우와 높을수록 진짜 멋있구나. 아 예쁘다. 오늘 먹은 거 다 뺐네 이렇게 가면서. 이 정도로 빠질 것 같아? 갑시다. 개수대. 네. 쌀구지. 아주 좋아요. 네. 따뜻한 물. 그렇지 무조건. 네. 왜 잘하지? 살림 좀 하네. 아 당연히 하죠. 나이 몇 갠데. 아니 뭐 요리 안 한다고 그러더니. 아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치우긴 해야 되니까. 음식까지 다 배달로 치워주진 않으니까 그지. 아... 근데 설거지가 정신건강에 좋대요. 아 진짜? 네. 손 감각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어디서인가 들으신 것 같죠? 들어본 것 같아. 응. 근데 그때도 난 부정했던 것 같아. 야 이게 어떻게 정신건강이 좋아. 다 했어 벌써? 다 했죠? 헹구면 되죠? 빠르네. 아니 이렇게 근데 이거 설거지하면서 보라고 이거 떨어놨나 봐요. 그러니까. 뷰를. 뷰가 좋다. 설거지하는데 뷰가 이렇게 좋아. 계속 내가. 그러니까. 센스. 사장님 센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여기다 꽂는 건가? 응,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응.
꽂고 잠시. 아, 이 상판에 홈이 있다. 여기 홈. 여기 있다. 이 상판에 끼우는 거죠, 그러면. 얘를 좀 더 나가고. 얘를 그럼 좀 더 나가야 되겠다. 아, 나 여기다가 하는 거구나. 언니 잠깐만요. 안에다가. 됐어요. 아, 됐다. 이거야. 됐다. 응. 언니, 안 돼, 못 가. 멀다 멀어. 설거지는 금방 끝나는데, 그지? 그니까요. 어? 이게 뭐야? 띠틀? 띠틀 만드신 거예요? 주방? 주방. 아, 이게 주방이에요? 주방? 잠시 주방을 조금. 싸니야, 요리할 만나? 뭐야, 이거 너무 예쁘다, 빈티지하고. 야, 아?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뭐라고 못하겠다. 저게 뭐야? 야, 아무튼 설거지 다 하고 왔어. 이제 뭐 하면 돼, 우리? 됐어. 좀 쉬어요. 쉬라고? 어, 우리 불 필 거 해놓을게. 아, 와, 그래? 불 핀다, 드디어. 어, 이거 세팅하면은. 좋지, 좋지. 내 허리. 내 허리. 잠깐만. 이거 장갑 잠깐만 쓸게요. 예. 오, 그거 맞추면 내가 좀 초아 인정할게. 아, 이거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오늘 너무 간단해. 뭔가 하나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 봐봐. 이거를 그랬던 이렇게 좀. 아, 맞네. 아, 맞네. 잘하네. 됐다. 이게 안 빠지게,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그렇죠? 예쁘죠? 아, 내 생각에는 얘네가 네. 이 세 개가 네. 산발인 것 같아. 여기 봐봐. 끝에가 뾰족하잖아. 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네.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꽂는 것 같아요. 총 세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아, 너무 웃겨. 근데 얘도 동그라미야. 어떻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끼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이거. 어, 그러면 중심이 잡히겠죠? 어, 근데 여기 또 뭐가 또 있어. 그렇죠, 그거는 여기 이거 타는 거, 냄비. 맞아. 여기 S자가 있어. 아, 대박이다. 여기 날 걸어줘, 그냥. 그건 안 돼, 그건 위험해. 아, 불안해? 아주 좋아. 바닥 좀 바꿀게요. 어, 야, 너 힘이 왜 이렇게 좋니? 오. 아니, 저 인천 사람이거든요. 아, 너 인천 사람이야? 네. 어디 사람이세요? 인천 사람. 아, 진짜. 인천 어디? 지금 송도 살아. 지금 송도 사시고. 원래는 그 남동구에 살았어. 어쨌든 우리 저는 청라. 아, 청라 쪽이구나. 네. 아, 거기서 네. 조금 오래 살았고요. 원래 부평에서 태어났고. 아, 진짜? 네. 요즘에 초야. 네. 빌레 지경이야? 정신적으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어?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 줄게. 와. 이걸로. 와, 진짜 영광이다. 대박.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즐거우면 밤에 알지? 오셨어요? 아, 이거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3, 2, 1.
아, 갑니다. 금방 붙는다. 우와, 금방 붙어. 여기도 붙일까요? 어. 자. 엄청 잘 붙는다. 금방 잘 붙는다. 네. 우와, 금방 붙어. 이게 진짜 장작이 잘 말렸나 봐. 이 소리가 엄청 크구나. 혜린아, 우리 이제 밥 하자. 응, 오케이. 밥상에 돌겨. 아, 맛있는 거 많네. 이따가 또 해줄게. 막창. 랜. 우와, 랜도 있어. 미쳤다, 미쳤어. 사실 제가 제일 떠올랐던 캠핑 음식 요리가 고기 바베큐였거든요. 찐 바베큐. 처음 접대 캠핑 친구들 부를 때도 무조건 우선 고기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30% 넘어오거든요. 일단 요 우대갈비는 여기다 할게. 냄비 갖고 와야지. 15분, 20분? 15분, 20분. 언니, 이거 미쳤어. 봐봐. 당장 와야 돼. 왠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내가 그거 흑토비어 사왔는데 흑토비어 마실까? 흑토비어 뭔지 알지? 흑토비어 요즘에 너무 잘 나가는 핫한 거잖아요. 저 잘 몰라요. 술 못해? 저는 마치는 정도만 먹는데 막 즐겨서 먹진 않아요. 저는 혼자 먹는 거 좋아합니다. 진짜? 응. 난 술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나도 콘서트 예전에 일본 콘서트 하고 할 때 맥주 혼자 마시는 거 좋아했어. 왜요? 잠이 안 와서. 아, 왜냐면 콘서트하고 들어오면 굉장히 허전해. 엄청. 허해. 엄청 허해. 야, 이따 효연이 술 많이 먹여가지고 리틀 위너스 시절에 춤 한 번만 다시 보자. 어떠냐? 암만 코가 삐뚤어지게 껄라대도 그때 춤은 안 출 거야. 내 코는 인위적인 거라서 쉽게 삐뚤어지지 않아. 무슨 소리야. 저 언니가, 저 언니가 참. 저건 상무라야. 야, 근데 잠깐 일로 와봐, 써니. 저거 안에. 아니, 고기 냄새나. 진짜 그래? 열어볼까요? 진짜? 그거 이제 슬슬 뒤집어야 될 수도 있겠다. 완전 끝이 나지? 많이 익으면 나 용서 못해. 지금 꺼내야겠다. 고깃집게 거기 있어. 이거 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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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도 왜 불이 기름 때문에 그런가? 지금이야! 빼야 돼! 와! 미쳤다, 미쳤다. 써니야, 이거 썰어서 먹을 거야? 뜯어서 먹을 거야? 아, 뜯어 먹어. 우와, 뜯어 이거 지금 먹어야 되는데. 미쳤나 봐. 지금 가. 달려들어. 너무 맛있겠다. 자, 이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냄새 맡아봐. 짱이지. 맛있지. 뭐야, 냄새 미쳤어.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나 약간 좀 그거 옛날 사람 모식. 제가 캠핑 지금까지 하면서 먹은 고기 중에
1등이에요. 정말 그 정도예요. 먹으면서 그냥 입에서 녹아진다고 해야 되나? 녹는, 제가 그거를 집에 가서 바로 해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그 장작, 활활 타는 장작불과 그 무거운 무쇠솥 거기에 넣어서 해야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안 좋아. 뭐야, 이거 자르니까 더 부드러워. 양파 부인네? 난 한국인이야. 와. 그래, 원신처럼. 잘 먹었다. 알고를 아주 잘했네. 이따가 집에 갖고 가야 되겠다. 내일 주게? 자, 다음 곡이 뭘로 할까요? 우리, 좋아, 우리 흐름 끊기면 안 되지? 호막, 호막 그 바로 긁자. 좋아. 그러면 나 토마호크 먼저 올릴게. 오~ 나 저 냄비 지금 완전 믿어. 나도 믿어. 나 곱창 굽고 싶은데. 나도. 양도 굽고. 이거 먹자 지금. 여기 지금 먹자. 대창 봐, 대창 장난 아니야. 장난 펑펑 안 녀. 아, 진짜. 진짜 이래서 캠핑하지. 소리 좀 누가 녹음해줘요. 나 아침 기상 소리 좀 듣게. 누가 남자야? 나. 오, 잘했다. 남자가 있어요. 우와, 대박. 언니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빨리 빼야 돼. 그거야. 와, 그거. 이거 뭐야? 그거야. 짱이다.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리. 오. 와, 잘 익은 거다. 칼이 지나가면 썰린다 그냥. 야, 미국이다. 여기가 텍사스다. I've got peace now. I've got wisdom. 떠요. 아. 아니. 괜찮아? 맛있어. 와, 소스 뭐야? 뭐야? 부드럽지? 이거 미국이야, 미국.
아니 시즈닝 너무 잘했어. 난 곱창. 나 곱창. 진짜 기름. 맛있어? 완전 맛있어? 곱창이야 역시. 곱창 맛있어. 곱창 맛있어? 양갈비도 다 됐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 이거 자꾸 앙 뜯어 먹자. 너무 귀엽다. 이거를 무쳐 먹는 건가? 다. 아 네. 너무 좋다. 예! 아. 와. 오! 힘들어. 응? 힘들지 않니? 엄마 이제 힘들어? 어, 엄마 힘들어. 나 지금 솔직히 부추에다가 저거에다 볶음밥 해먹고 싶어요. 밥 하나 해? 김치도 나한테 윙크했어. 밥 볶아 말아. 맛있는 거 봐요, 우리. 볶아. 헬리, 장난이다. 삼녀성. 나 아직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마무리는 밥이야. 마무리는 탄수화물. 순규댁 곱창집. 아 언니 너무 맛있다 진짜. 자 지금이야 먹어. 달려들어. 누른밥. 기름을 잔뜩 먹어봤다 아주. 언니 누른 밥이 찐이야. 우와. 그냥 먹어야겠네. 이렇게 먹어. 누르면 찐이잖아. 누가 이거? 누른 밥. 대박이다. 맛있어. 나 이렇게 캠핑 왔는데 술 안 먹고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야. 술을 먹을 새가 없었어 지금. 나 단추 좀 풀어도 되니? 어떻게 돼? 나 지금 이미 그 분위기야. 야야. 곧 취할 것 같아. 아 진짜 취할 것 같다. 취할 것 같아. 좀 여기서 누워야 될 것 같은데. 일해라! 워킹! 우리가 이 주변에 보물을 숨겨놨거든? 약 100만 원 상당의 캠핑용품들이 숨겨져 있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 언제나 나의 편! JTBC